어제는 흐린 날씨에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조금 내려가 춥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고이 접어둔 패딩 점퍼를 다시 꺼내 입으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4도에서 10도 예상되며 오늘 아침 평년보다 낮게 시작하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맑은 날씨 속에서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수요일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합니다. 다만 아침에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안개가 걷히기 전까지는 차간 거리를 충분히 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대구와 안동 6도, 김천 4도, 포항 8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구와 포항 20도, 안동 17도, 김천 1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기온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고요. 점차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청도 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 모두 20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6도, 김천 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9도, 김천 1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6도, 의성 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7도, 의성 18도로 낮 기온이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0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기온은 내일 낮부터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다시 한번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